가마솥 앞에서 매일 닭을 튀기고 버무리는 권봉수 사장님을 만나봤는데요. 가마솥을 사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 거예요? 양은이나 스댕 같은 거는 그냥 후루룩 가면은 금방 끓고 말아버리잖아요. 그런데 가마솥은 열 전도가 꾸준하게 오래가기 때문에 이 훨씬 맛이 틀려요. 맛이 훨씬 좋아요. 인기 절정, 줄 서서 먹는 닭강정 맛의 비결이 바로 이 가마솥이었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새벽 선호심은 나와서 초벌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손님 맞이하면서 튀기고 정성껏 해라니 그래갖고 저녁 7시까지 장사하려면 힘들죠. 그럼에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? 아들 하나 있는데 장래를 위해서 또 해는 것도 있고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보면 돼요. 아유. 자식을 위해서 해느라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 세월 동안 지켜온 시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통이 작아요? 여기다 담을까요? 네네네. 사장님의 따뜻한 정까지 가득 담아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